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what. 자, 한번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선생님이 줬던 프린트에, 일단 과거 완료는 had pp라는 형태를 쓰고, 과거에 일어난 두 가지 일 중에서 먼저 일어난 일을 분명히 할 때, 아니면 과거 어느 시점 이전에 일어난 그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 현재 완료는 기준을 현재로 하는 거고, 과거 완료는 기준이 과거가 돼서 그 기준 과거보다 더 전부터 그때까지 어떤 경험, 계속 완료,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용법이 역시 현재 완료처럼 쓰인다는 거. 자, 예문을 보면 People asked him,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다. Where he had got the furniture. 그가 어디에서 그 가구를 구했는지. 사람들이 물었던 거는 과거, 요게 기준 과거고, 과거보다 더 전에 구했으니까 had pp 이렇게 쓰는 거고. 자, when Mr. Burgess came back, 보기스 씨가 돌아왔을 때, 요게 기준 과거고, the legs had been cut off, 탁자 다리는 이미 잘려져 있었다. 그래서 돌아왔던 과거보다 더 전에 잘려져 있었으니까 had pp. 자, 용법을 볼까? 완료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막 뭐뭐 했었다, 기준 과거보다. I had just came back home then. 그때라는 과거. 그때 나는 막 집에 돌아온 것이었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그 전에 이미 왔었겠지. 그래서 막 왔었다. 그 다음에 경험. I had never seen an elephant before then. 나는 그때 이전에는, 즉 기준이 그때고, 그때 이전에는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때보다 더 전부터 그때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 처음 봤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은 과거 기준 시점까지 그 전부터 계속 했다는 거. I had lived in Seoul. 나는 서울에 쭉 살았었다. Before I moved here last month. 내가 지난달에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이렇게 moved가 있지. 기준 과거 전에 쭉 서울에 살았었다는 거. 그 다음에 결과는 과거에 어떤 시점 이전에 일어난 일이 그 과거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 I had lost my smartphone. 나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When I got home, 집에 왔을 때. 그래서 got라는 기준 과거보다 더 전에 잃어버렸던 거. 그래서 집에 왔을 때는 아예 핸드폰이 없었다는 사실. 자, 그런데 before, 뭐뭐 전에, after, 뭐뭐 후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접속사가 쓰여서 시간의 전후 관계가 명확할 때, 그지? 또는 두 동작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경우에는 그냥 단순 과거를 써도 상관이 없더라. So before I went to bed, 내가 자러 가기 전에, I had set the alarm clock for 7. 나는 7시에 자명종을 맞춰놨다. 자러 간건 과거고 맞추는 건더 전이지만 요 before가 있어서 전후가 분명하니까 과거로 써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럽다는 얘기지. I came here. 나는 이곳에 왔다. As soon as I had heard the news. 내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래서 들은 게더 전이긴 하지만 as soon as 해서 뭐뭐 하자마자 이게 더 전이라는 게 확실해지니까 과거를 써도 상관이 없다. 자, 과거 완료의 부정문은 과거 완료 부정문은 had pp 사이에 not나 never를 써주면 되고 의문문은 had 주어 pp 대답은 yes 주어 had, no 주어 hadn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체크 문제 보니까 I ate the cake. 나는 케이크를 먹었다. 먹었던 게 과거. 근데 my mom had 우리 엄마가 for me 나에게 사주신 거니까 had pp에 bought를 써주면 되겠지. by에 pp. The bus had a blank when I got to the bus stop. 내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가 이미 떠난 거니까 had left, leave의 pp. My neighbor asked. 나의 이웃이 물었던 거는 과거. If we had blank heard. 우리가 그녀의 개를 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had seen. 이제 had pp, see의 pp인 seen. 자, 나는 아빠가 내게 주신 돈을 모두 써버렸다. 그래서 I spent, 써버렸던 게 과거. All the money, 모든 돈을. Then my dad, 아빠가 나에게 주신 게더 전이니까 had given 해주면 되겠죠. had에 give pp 해가지고 had given. 자, 이게 과거 완료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what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The thing that이나 the things that 또는 the things which, the thing which. 그래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항상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끈다. 자, the table was, 그 테이블은 what every dealer dreamed of, 모든 판매업자가 꿈꾸던 것이었다. 여기 전치사 of의 목적어가 없고 was 뒤에 있어야 할 선행사, the thing, 그지? 그래서 the thing과 대시 만나서 관계대명사 what. We ate, 우리는 먹었다. What mom had cooked for us, 엄마가 우리를 위해 요리했던 것을.
그래서 에이트의 목적어 역할과 헤드 쿡트의 목적어 역할을 동시하는 what. 자, 관계대명사와 시크는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주어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다의 목적어가 없고 그리고 is의 주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a new bicycle 새 자전거이다. 여기는 I gave him 나는 그에게 주었다 뒤에 직접 목적어가 없고 I had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두 군데를 다 충족시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에게 주었다. 직접 목적으로 쓰인 what절. This is 이것은 이다. 그래서 보어절 보어가 필요하고 what I wanted to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tell은 사형식 동사 유가 간접 목적어니까 여기 또 직접 목적어 빠져있지. 항상 관계대명사 at는 두 군데 주어 동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그런 불완전한 곳이 두 군데다. 자, 관계대명사 과시 이끄는 명사절이 주어로 쓰인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하여 단수 동사 쓴다. 네, 볼까요? 관계대명사 와트랑 그러면 의문사 와트는 무슨 차이냐? 관계대명사 와트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이고 해석을 뭐뭐 하는 것, 의문사 와트는 무엇 또는 무슨 어떤 이라는 의미로 의문문이나 간접 의문에 쓰인다. Give me back 돌려다오 what you took from me 네가 나에게 가져갔던 것을 돌려다오 해서 것으로 해석되는 관계대명사고 I wonder what your hobby is. 나는 너의 취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 앞에 동사가 궁금히 여기는 동사면 의문사. 시험에는 분명히 이렇게 해석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걸 가지고 시험에 낼 겁니다. 자, 체크 문제 보면 I believe. 나는 믿는다. You said. 네가 말했던 것을. 그래서 believe의 목적어와 said의 목적어 동시에 충족시키는 what. This book is what I bought yesterday. 이 책은 내가 어제 샀던 책이다. ought의 목적어 없고 is의 보어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 What I need right now. 내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은 is something to drink. 마실 것이다. 그래서 is의 주어 역할도 하면서 ne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what. 자, 네 주머니 안에 갖고 있는 것을 나에게 보여줘. 그래서 show me what you have in your pocket. 네 주머니에 네가 가지고 있다의 목적어 없고 그리고 show me에 직접 목적어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 what 하고요. 과거 완료 연습 문제랑 실전 문제들을 쭉 풀면서 궁금한 거 틀린 거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되겠습니다.